네, 폴 리드 스미스에서 7연 기타가 SE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저의 첫 PR 세션입니다. 오, 그러네요.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바라기 티켓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영씨 모시고 7연 전 PRS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PRS 7연 네. 저도 처음 봅니다. 이게 헤드 이렇게 바뀐 것도 처음 봤어요. 아, 네. 이번에 저희가 네. PRS 얼마 전에 이제 SE 시리즈 새로 리뉴얼 된 거 하면서 오, 이게 헤드의 이 로고를 바꿨을 뿐인데 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거 있죠. 옛날에는 그냥 대문자로 그냥 SE 이렇게 뭐 PRS 이렇게 딱 써 있었는데 그게 좀 뭐 가격대가 워낙 좋긴 했었지만 약간 좀 아쉽긴 했었단 말이죠. 이게 너무 뭔가 서자 느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너무 저는 싸구려 PRS를 씁니다. 이렇게 너무 뭐 써 있잖아. 네, 너무 싼 에디션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폴리드 스미스가 이제 오리지널에 박히는 로고가 쫙 박히고 SE가 밑에 이렇게 싹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야말로 뭔가 약간 그 같은 패밀리십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PRS가 가격대가 약간 올라갔지만 심리적인 만족도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그런 노선을 취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내렸었는데 7연이 또 여기서 나오니까 반갑네요. 새롭게 바뀐 이 로고 형태에서 7연을 지금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 이 SE 자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뭐 무슨 스탠다드 했죠. 에디션, 뭐 스틸 에디션, 스틸 에디션, 뭐 싼 에디션, SE로 그 SE로 한 표를 다 말아. 에디션에 대해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7 에디션입니다. 네, 여기다가 VEM만 붙이면 PRS7이에요. 네. 정가 162,500원에 할인가는 125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입니다. 잘 만들어요 한국. 네. 전장 101cm, 무게 3.31kg, 두께 43mm, 플래티 뚤레 80mm고요. 개볍고요. 네, 아주 개볍습니다. 베벨드 메이플탑에 네,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디는 마호가니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메이플 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목재 뒤쪽에는 이제 색칠이 두툼하게 들어가고 모르죠. 보여요? 잘 보여요? 네. 잘 보여? 아, 보이긴 보이는군요. 네, 보이긴 네. 보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의 PRS 디자인도 튜너가 4:3으로 마치 뮤직맨처럼 네.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들어가 있네요. 네, 너트너비는 야 어렵게도 써놨네요. 1과 32분의 28.5인치. 아니 이거를 뭐 분수로 할 거면은 이거를 28.5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소수점을 쓸 거면서 분수로 하는 건 뭐야. 계산해봤더니 48.03mm가 나왔습니다. 네. 지판은 로즈우드 사용하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다른 뭐 7연 기타들이 648 일반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를 많이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이건 긴 거 사용하고 있어요. 26.5인치입니다. 673mm 스케일이고요. 피거 뭐 프렛은 24프렛까지 있어요. 그리고 트래블에 85 15 S 트래블 그리고 베이스 픽업에 85 15 S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트래블 픽업, 베이스 픽업 이러니까 좀 헷갈리시는데 브릿지 이게 네. 트래블 픽업, 이게 베이스 픽업 네. 아 베이스 픽업? 네. 이게 PRS 갖고 그런 말을 써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깁슨도 트래블 네. 리듬 네. 이렇게 네. 써있듯이 네. 트래블 베이스 이렇게 네. 해갖고 네. 브릿지 넥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네. 저 이거 되게 따다다다 이게 싫어했거든요. 다리 싫어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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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볼륨에다가 푸시풀 톤 컨트롤 가능하고요. 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스트링 스트로 플레이트 스타일 7 스트링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뒤로, 있습니다. 뒤에다 꽂는 거죠? 줄을 뒤에다 네. 꽂아서 앞으로 넘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좋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사운드요? 예, 아니, 사운드 쭉 들어봐. 사운드 쭉 들어봐야죠. 네. 사운드 쭉 네.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진해요. 7연 기타가 다 특징인 것 같아요. 저음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진해. 얘는 하이도 세고요. 네. 네. 뽑아서 좋다. 근데 이 하이가 굉장히 좀 깔깔하네요. 네. 느낌이 신경질적인 하이인데 네.
진짜 하이가 짱짱하네요. 어우 좋은데요? 팬더 앰프를 사용해서 리볼버와 코러스, 코러스.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어 발이 커갖고. 약간 아까 뺀 느낌 나는데. 역시 하이가 짱짱합니다. 어, 이 소리 좋다. 어 이거 좀 어우 하이가 왜 이렇게 세죠? 마샬이니까요. 근데 마샬 치고도 하이가 유독 세게 진짜... 잡혀 있는데요. 아니 하이가 센 느낌이 아니고 중저음이 아예 빠진 느낌인데요. 하이만 남은 느낌. 안 그래도 하이가 많았는데 하이가 약간 어떤 포인트가 되게 가시처럼 좀 솟아있네요. 네. 어디 아까 우리 다른 마이크로 녹음했을 때 나오는 기타 소리 있더라. 아, 정말 이 중간에 가다가 어느 순간 쫙 나죠. 자, 자, 어 마샬 마샬 좋다. 이걸 좀 해볼까. 이거를 마샬은 빼면은 좀 약한데 눈이 얹는 사운드가 네, 굉장히 맞아. 좋네요. 자, 팬더의 우리 레드 락크. 아우 뭐. 마샬 사운드입니다.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샬 게임. 왜 이렇게 드라이브가 안 먹는 거야? 높은 줄 솔로톤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LA 한 번만 해주세요. A에다가 네. 지금 레드락. 개인을 넣으면 소리의 안정감이 확 생기네요. 예. 이게 클린에서는 약간 그 감당 안 되는 그 하이의 그 포인트가 있는데 개인을 넣는 순간 사운드가 쫙 안정이 되면서 하이가 기분 좋게 딱 들려 있는 느낌. 컴프 걸면 잡힐 것 같아요. 네, 네 잡힐. 클린은 네. 컴프 안 걸고 쓰기에는 조금 애들이 좀 하이가 좀 날뛵니다.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거는 신곡 갖고 왔습니다. 신곡이요? 네. 어떤 건가요? 카르카스의 네, 하트워크.
카르카스의 하드워크. 네. 은자라자라 어마어마한 속도의 리프톤. 네. 네, 카르카스의 제목 뭐? 하트워크.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전문 용어인데 이거 리프 맞추기가 너무 어렵겠는데요. 박자 맞추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또 이 메탈에서는 이게 18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80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약간 그 막 드럼도 막 달리고 이것도 이러니까 스네어 포인트랑 막 이런 것들이 어우 막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른 리프톤 잘 들어봤습니다. 뭔가 이게 확실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그 애쉬바디의 아이바네즈의 사운드가 그 더러운 듯 깨끗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건 확실히 그 더러운 느낌은 좀 없고요. 힘있고 내실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좀 빡빡한 있어요. 사운드. 네. 그런 느낌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 생긴 것도 이쁘고요. 네. 지금 교형 씨하고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실용 기타 특징이 다 약간 그거잖아요. 슈퍼스텔의 네. 위주잖아요. 그래서 좀 별로였는데 이건 참 이게 원래 PRS가 좀 바디가 작으니까 7년쯤 되니까 좀 전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괴물처럼 보이지도 않고 네. 막 빨래판 이런 소리도 안 할 것 같고 이거 7년이야? 하고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 맞아. 네. 네, 시청자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줄평은 2328화의 PRS SE 커스텀 24 네, 플로이드 로즈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슬림 에디션 저희가 슬림 에디션. 네, SE 슬림 에디션 이렇게 드렸는데 여기에 생닭님 생닭 네. 아, 생닭 저번에 제가 뽑았던 생닭 네. 한줄평 플로이드 로즈로 새처럼 날개치는 진정한 세디션 이렇게 되죠. 세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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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E 에디션, 네. 세디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생각 축하드립니다. 7연 하면은 이렇게 좀 모던한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7연 기타도 이렇게 빈티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결집하게 하셔갖고 그렇군요. 네.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기타. 알겠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 좀 의견이 다른데 저는 이 사운드가 그렇게 빈티지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이게 정리를 하는 거에 따라서 빈티지한 느낌이라기보다 굉장히 좀 스탠다드한 느낌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교육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컴프로 이렇게 살짝 잡아줘서 오히려 그렇게 좀 평탄화 작업을 거친 사운드를 좀 모던하게 사용하는 게 오히려 이 기타를 잘 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이가 기본적으로 짱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 사운드 잡는 거 신경을 쓰시라는 의미에서 I'm so high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SVN이 세븐의 줄임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븐의 줄임말입니다. 네. 빈티지의 줄임말이 아니구나. 예. 슈퍼 빈티지 내추럴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세븐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이거 좋은데? 어? 네, 괜찮습니다. 그, 저는 그것도 그 고음도 별로 귀에 안 들었어요. 네, 점수 몇 대며? 자, 여기 좀 의견 차이가 네, 많이 났네요. 9.0, 9.5,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교영 씨는 진짜 그 어떤 개인 톤의 그 매력에 완전 빠지신 것 같고, 저는 아까 그 클린톤에서의 그 하이 대역의 그 사운드를 잡기 위해서 좀 다양한 노력을 좀 시도해야 할 것 같고. 근데 아까 그 뺐을 때 네네. 뺐을 때 리어 톤이 계속 네. 그 얘기하셨는데 뺐을 때 리어 톤 괜찮았거든요. 요거 팬더에서는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좀 들쭉날쭉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안정감, 기타의 어떤 사운드적인 안정감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뭐랄까 좀 예측이 좀 불가능한 그런 포인트에서 좀 감점을 했고요. 교영 씨는 그 포인트는 크게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일 정도라고 네. 판단을 하셨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리뷰어들끼리 점수 1.5점씩 차이 나는 경우 요새 거의 없었거든요. 네, 오늘 오랜만에 차이가 좀 났습니다. 자, 어쨌든 서로 집중하는 포인트가 좀 달랐는데 개인 톤이 정말 멋진 기타인 거는 확실한 기타였어요. 네, PRS-SE7. 저는 이 높이 준 게 네. 이거 연주감이 너무 좋아요. 아, 연주 하기가 편해요. 연주감도 너무 좋고. 네. 그렇습니다. 교영 씨는 오늘 사실 나왔던 기타 중에 지금 이 기타에 가장 꽂혀 있는 것 같은데. 같은데 예. 네. 그만큼 연주하는 사람이 좋은 기타. 네, PRS-SE SVN7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역시 PRS-SE입니다. 마크 홀콤이에요. 마크 홀콤. 마크 홀콤. 이게 페리페리 요새 계속하고 있는데 네. 페리페리의 기타리스트가 이게 그 밴드가 굉장히 구성이 특이한 게 보컬도 치니까. 네, 기타리스트가 3명이에요. 3명 네. 총. 보컬도 치고 이 마크 홀콤도 치고 저번에 했던 미샤 만수르도 치고. 근데 우리 기타리스트랑 기타리스트가 저기 존 페트루치가 삼촌이라고 네. 그 알려져 있는 그 기타리스트는 미샤 만수르도 아니고 마크 홀콤도 아니고 그 보컬 하면서 기타 치는 그 친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존 페트루치 조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 조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네. 미샤 만수르도 아니고 마크 홀콤도 아니에요. 네. 마크 홀콤 기타 다음 시간에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